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내려놓는 상, 받아들이는 상. 오늘은 여섯 번째.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행복에 대해 얘기해 보죠.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순한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렵고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러모로 과거보다 풍족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희미해졌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행복 지수는 낮아졌고 행복을 찾기는 커녕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 시인 타고르는 행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새의 날개를 황금으로 묶으면 멀리 날수 없습니다. 불안, 명예, 부, 이득과 손실, 좌절과 불의를 버리면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행복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은 때로 얻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꽃을 포기해야 하듯이 밝은 햇빛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스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모래와 같아서 꽉 잡을수록 더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기는 곧 마음가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면의 때를 벗겨내고 온전히 내게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집착을 버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일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정서적인 긍정적 에너지를 축적하고 좌절과 역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어만 행복이 나타났을 때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고 하지만 행복은 분명히 인생 여정 중 어떤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하려면 이성과 지혜, 통찰력을 갖추고 발휘해서 좀더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죠. 내려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와 행복에 관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날한 귀족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온 꽃병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귀족에게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귀족은 왼손에 든 꽃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 더 귀족에게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했고 귀족은 오른손에 든 꽃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석가모니는 또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귀족은 나는 이미 손이 비었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꽃병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식과 생각에 대한 집착, 외적인 향락에 대한 집착, 놓아버릴 때만이 생로병사가 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